불자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우리 절에 가시면 되게 여러 가지 뭐 도량 안에 들어있는 나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. 그 중에 특별한 나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여러분들 그 파초라고 들어보셨어요? 파초. 바나나는 들어보셨죠? 바나나의 일종입니다. 세부적으로 가면 좀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바나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바나나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. 바나나만 하더라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. 자주색 바나나도 있고 또 지금 뭐 우리가 늘 먹는 바나나도 있고 제가 옛날에 그 토종 바나나를 외국에서 먹어봤는데 씨가 많더라고요. 그런 씨가 있는 또 바나나도 있고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초인데요. 그렇다면 그 파초가 도대체 왜 절에 있을까요? 현재 가보면 직지사에도 파초가 있고요. 또 통도사에도 파초가 있습니다. 또 다른 절들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있고요. 이 파초는 우리 또 불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예전에 달마 스님 여러분들 다 아시죠? 달마 대사께서 이제 소림굴에서 정진을 하고 계셨는데 그 법을 가르치려고 해도 알아듣는 이가 없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수행의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굴에서 정진을 합니다. 그러던 중에 달마 대사의 명성을 듣고 한 스님이 찾아오는데요. 그 스님의 법명이 혜가입니다. 혜가 대사께서 이렇게 굴 앞까지 왔는데 이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합니다. 그런데 달마 대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. 원래 그 옛날부터 불교 영어 중에 입실이란 단어가 있거든요. 스승에게 법을 물을 자격이 있는 일을 이제 입실했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방 안에 들이는 거죠.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시키고 그 제자가 되는 겁니다. 달마 스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입실을 해야 되는데 달마 대사께서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저 굴 입구에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. 본인의 뜻을 받아줄 때까지.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어느 때 그 눈이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무릎 아래까지 눈이 잠깁니다. 그런데도 해가 대사는 굳은 마음으로 달마 대사가 자신을 돌아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이제 달마 대사께서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깊은 믿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너의 믿음을 보여라. 그러니까 눈밭에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것만으로도 더 부족하다. 왜냐하면 달마 대사가 법을 설하려고 많은 이들에게 노력을 했지만 결코 드리려고 하지 않았거든요. 다들. 그래서 올바른 제자 차라리 한 명이라도 바르게 키우자라는 의미에서 굳은 마음, 수행에 대한 굳은 마음을 가진 이만 받아들이려고 결심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믿음을 보여라 하니까 어떻게 이제 해가 돼서 행동하냐면 자신의 왼팔을 칼로 탁 잘라버립니다. 어마어마한 일이죠. 그 정도로 굳은 결심을 보여준다는 거죠. 근데 그 팔이 땅에 닿기도 전에 파초잎이 그거를 받았다라고 그래요. 그 팔을 받아주었다. 파초.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파초입니다.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달마 대사는 해가 대사를 받아주었고 해가 대사가 중국 불교 선종의 두 번째 조사가 됩니다. 그럼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불교의 선종이 중국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파초잎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요? 수행 정진에서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굳은 의지의 상징이 된 거죠. 그날을 이후로. 그래서 절에서는 이 파초를 기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소림사는 해가 대사를 기리는 의미에서 합장을 할 때 해가 스님께서 이제 팔이 한쪽이 없어졌잖아요. 그래서 한 팔로만 이렇게 합장을 합니다. 근데 이거는 소림사에만 한장하는 예법이에요. 여러분들 뭐 이렇게 따라하시면 안 돼요. 이렇게 합장하는 것입니다.
짐 들었다고 막 이렇게 한 손에 짐 들었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틀렸어요. 그냥 짐 들었을 때는 목례만 하세요. 목례만 하는 것이 예법에 더 맞겠습니다. 그리고 절에 보면 그 어떤 곳에 이 파초가 심어져 있냐면 선원 앞이나 나안전 앞에 보통 심어져 있어요. 왜 그러겠어요?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의 목표가 되는 거죠. 저분들처럼 나도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라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의미에서 나안전 앞에 있는 것이고 선원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. 그 잎을 보면서 해가 대사처럼 내가 굳은 마음으로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으리라 라는 정진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불교 안에 있는 그 나무들도 상징에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바나나와 파초를 구분하는 것은 뭐 같은 종류이긴 한데 꽃 색깔이 달라요. 파초는 노란색 꽃이 피고요. 그 다음에 바나나는 그 보라색, 자줏빛 꽃이 핍니다.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직지사에 파초나무가 있는데 이 파초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. 꽃은 가끔 피긴 하는데 근래는 매년 꽃이 핍니다. 그리고 열매도 열립니다. 먹을만치는 안 돼요. 씨가 많고 약간 떡더름하니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바나나와는 좀 맛이 다르긴 한데요. 어쨌든 어느 정도 날이 좀 따뜻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 불자인들의 가신 절에 바나나 나무 같이 생긴 게 있으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. 아마 파초나무일 것이고요.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파초가 상징하는 것, 스님들이 수행해서 정진하겠다는 굳은 마음의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